자, 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트리 캐캐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설레고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디어 수령해온 플스5 프로 언박싱과 함께 실제 게임 플레이해본 후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플스5 프로 처음 설치하고 라이브로 거의 8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들, 또한 많이들 궁금해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get it. 자, 가장 먼저 플스5 프로는 언제 출시가 되었는가? 우선 지난 9월 초에 소문만 무성하던 플스5 프로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두 달 만인 24년 11월 7일 바로 어제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우선 예약 구매하신 분들을 시작으로 드디어 플스5 프로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제 매장 가서 직접 수령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송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7일부터 출시가 되었으니 아직 수령 못하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스5 프로의 기술적인 향상점을 간단히 짚어봅시다. 크게 세 가지의 향상된 점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GPU입니다. GPU 업그레이드로 인해 전체적인 렌더링 속도가 향상되었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더욱더 부드러운 감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어제 플레이해봤던 게임들 대체적으로 60프레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뽑아주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뭐 말 그대로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더욱더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켜면 확실히 그래픽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긴 한데 많은 게임에서 프레임을 낮춰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RT는 거의 끄고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SSR인데요. 이게 뭐 거의 핵심이죠. 플레이스테이션 스펙트라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업스케일링 기술인데요. 4K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한 이미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확실히 PSSR에 들어간 인핸스드 모드 게임들이라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향상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로 인게임에 들어가면 각 게임별로 제시가 되는 성능 또는 해상도 모드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도록 세팅을 해야만 합니다. 4K 60프레임 다 꽂혀버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마지막으로 용량이 2TB, 정확히는 1.86TB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제 수령하고 오자마자 바로 촬영했던 플스5 프로 언박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마트 오더픽으로 예약 구매에 성공해서 전날인 6일부터 해당 지점에다가 몇 번이고 전화하면서 당일바로 픽업이 가능한지 확인을 했는데요. 제주도라가 좀 늦을 수도 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도착했다 해가지고 어제 오전 10시에 이마트 오픈하자마자 바로 가든 매장 달려가가지고 수령해 왔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설레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다 왔네요. 일단 박스는 생각보다 좀 작아요. 모바일 플스5 디스크 버전에 비하면 확실히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후 리스트컬을 까보면 짜잔!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전원 케이블이랑 가로 스탠드인데요. 근데 정말 한없이 하찮기 그지없는 가로 스탠드입니다. 플라스틱 띠 두 개를 주는데 아무튼 이거 조금 이따가 설치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면 바로 HDMI 케이블과 함께 봉지에 소중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듀얼센스가 있습니다. 이거 듀얼센스가 기존 거랑 비교해가지고 좀 작은가 싶었는데 막상 비교해보니까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아리송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C타입 케이블. 이거는 처음 듀얼센스 인식할 때 그리고 듀얼 센서 충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인인 본체를 한번 꺼내보자고요. 아, 본체 꺼내기 전에 설명서가 있는데 뭐 그닥 필요 없으니까 이거 옆으로 살짝 치우고 짠! 바로 이것이 플스5 프로 본체입니다. 일단 기본 색상이 화이트로 위아래를 싹 다 감싸고 있는데요. 일단 뭐 화이트 색상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커버 쌈뽕한 거 나오면 갈아 끼워줘야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동안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플스5 노말 버전과 한번 크기를 비교해봤는데요. 일단 높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기존 플스5 노말이 부피가 조금 뚱뚱했다면 얘는 조금 얄싸롱? 해준 느낌입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아담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허접하기 그지없는 가로 스탠드 한번 플스5 프로에다가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렵진 않은데요. 플스5 프로 이렇게 눕혀보면 가로 스탠드 꽂으라고 대놓고 만들어둔 구멍대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툭툭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꼽는 방향은 매뉴얼에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주시고 방향을 맞춰서 끼리.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고 또한 요걸 개처 먹어도 할 만한 별매품 액세서리들인데요. 일단 디스크 드라이브는 별매라 치고 대체 왜 이 수직 받침대는 따로 파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개비싼 게임기에 수직 받침대 하나 정도는 넣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유, 아무튼 저는 얘네들 플스5 프로 리뷰할 때 보여드리려고 막 찾아보다가 운 좋게 당근으로 슬림용 디스크 드라이브랑 수직 받침대 둘 다 구매해서 이번에 바로 촬영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받침대 전에 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해볼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디스크 드라이브 매뉴얼에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꼽아야 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기에 그 방향에 맞춰서 커버대기 벗겨내고 그냥 거기 위에다가 디스크 드라이브 살포시 얹혀주시면 됩니다. 그냥
순간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디스크 드라이브에 동봉된 커버를 씌워주시면 뜹니다. 근데 이거 커버가 좀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힘으로 하지 마시고 슬슬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느낌 맞춰가지고 팍 꽂아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수직 받침대를 설치해봅시다. 일단 수직 받침대를 꼽기 위해선 플스5로 밑바닥에다가 동그랗게 막혀있는 캡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손톱으로 살살 긁으면 바로 빠지니까 힘들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빼준 다음에 수직 받침대를 설치해주시면 되는데요. 플스5 프로에서는 보조로 동봉된 플라스틱은 굳이 같이 설치 안 해도 되고 밑받침 세팅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설치가 된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플스5 프로 언박싱이 끝났고 디스크 드라이브랑 수직 받침대까지도 깔끔하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은근히 해놓고 나니까 뿌듯하더군요. 호호. 아무튼 전원 케이블 꼽고 HDMI 연결해주고 전원을 켠 다음 듀얼센스 인식해주고 이것저것 가볍게 세팅해주시면 뭐 깔끔하게 끝났죠. 그럼 이제 한번 게임 설치하고 이런저런 게임들 어땠는지 후기 보러 라스키를. 자, 이번에는 플스5 프로로 몇 가지 게임을 설치해서 직접 플레이해본 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파이널 판타지 7을 리버렸습니다. 플스5 프로로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게임이 바로 요건데요.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이거. 플스5 프로 인핸스 모드가 따로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제가 보는 것만큼 엄청 깔끔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세팅이 안 되었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려요. 어쨌든 제가 직접 느꼈던 점은 파파7 리버스는 와 진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파7 리버스가 원래 노멀 버전에서 성능 모드로 구동하면 사실 60프레임도 칼같이 고정은 아니었고 뒷 배경들도 많이 많이 뭉개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인핸스드 모드에서는 60프레임 칼 고정에 해상도 역시 아주 깔끔하고 쨍해서 눈이 즐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임은 몰라도 파파7 리버스는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은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도 플스5 프로 인핸스드 모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막눈이라 그런가 그냥 보고 있는데도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원래 플스5 노말에서도 워낙 그래픽이 좋고 추적화도 잘 되었던 게임이라 그런가 그냥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 있긴 했지만 파파7 리버스 마냥 극적으로 엄청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은 50입니다. 참고로 50은 아직 플스5 프로 인핸스드 모드가 적용이 안 되었는데요. 그냥 깡성능 향상만으로도 확실히 기존보다 프레임 안정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평균 10에서 15프레임 정도 향상이 되었다는데 확실히 성능 모드 기준으로 60프레임을 훨씬 안정적으로 뽑아주긴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드래곤즈 도그마 2입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는 거의 파파7 리버스급으로 많이 좋아졌는데요. 60프레임 안정적으로 뽑기 위해서는 PSSR 품질 모드, 모션 블러, 레이트레이싱급 상태로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저것만 세팅해두면 뭐 거의 60프레임 안정적으로 뽑아줍니다. 진짜 디도트는 출시 초기에 개 발족한 상태여서 욕을 엄청 먹다가 그래도 그나마 그 후로 패치가 돼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플스5 프로로 구동한 느낌은 굉장히 훌륭해서 엄청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은 마블 스파이더맨 2인데요. 마블 스파2는 인핸스드 성능, 인핸스드 해상도 두 가지의 모드를 제공해 줍니다. 인핸스드 해상도 모드에서는 30프레임이지만 확실히 이것저것 뻔뜩거리는 게 더 좋아진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인핸스드 성능 모드라도 그래픽 충분히 괜찮고 60프레임 칼같이 뽑아줘서 게임하기 정말 편하고 눈에 즐겁습니다. 노말 플스5와 비교해보자면 해상도랑 60프레임 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FC25입니다. 피파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뭐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어요. 뭐 잔디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나? 선수 움직임이 더 빨라졌나? 모르겠어요. 뭐 컷신 장면이 60프레임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피로되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거는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예요. 제다이 마찬가지 별 차이 없습니다. 출시 초기에 개 발전권은 차츰차츰 패치가 돼서 지금 일반 플스5에서도 그래픽 조커비치에다가 프레임도 완전 안정적이라서 플스5 프로에서 구동해도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다음은 엘든링입니다. 엘든링은 플스5 프로 인핸스드 모드가 적용이 안 되었는데요. 그냥 깡 성능으로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해상도 모드는 60프레임 적용 안 되고 성능 모드에서는 60프레임 뽑히는 걸 확인했는데요. DLC 지역 초입 부분인 불 쏘는 거인 부분에서 일단 플스5 기준 프레임이 좀 출렁거렸던 게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한번 레스킬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엘든링도 그냥 깡 성능으로 좀 더 안정화가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엘든링도 그전에 게임할 때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던지라 매우 발전했다고 보기가 애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플레이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쉽게 말해 기존 PS5에서 성능 모드로 60프레임 안 뽑혔고 해상도가 많이 뭉개졌던 게임들은 PSSR 성능 모드로 그래픽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이 크게 향상되어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기존 PS5에서도 최적화가 잘 되었던 게임들은 PS5 프로에서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매우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임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플스5 프로 가격은 얼마인가요? 일단 저는 이마트 오더픽으로 정가인 111만 8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오더픽에서 2만원 상품권 같은 걸 줘서 109만 8천원이 되었군요. 아, 근데 네이버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네이버페이랑 뭐 이것저것 할인 들어가서 100만원 수준에 구매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드라이브랑 수직 받침대는 빌어먹을 별매라서 따로 사시면 20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플스5 프로 디스크 드라이브랑 수직 받침대 어디서 사나요? 일단 저도 이거 구매를 어디서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당근에 키워드 올려놓고 대기 타다가 운 좋게 슬림용 새 제품이 올라와서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게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수직 받침대는 알리에서 8,000원짜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문제는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이거 디스크 드라이브가 거의 품절 대란인데 어제 라이브에서 조만간 물량이면 풀릴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참고로 수직 받침대랑 디스크 드라이브는 슬림용이랑도 호환되니까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플스5 프로 정가 주고 사도 될지 한번 봅시다. 어제 가장 많이 수도 없이 들어온 질문이 바로 요거. 그래서 플스5로 정가 주고 살 가치가 있음? 이거였는데요. 솔직히 성능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 해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선뜻 추천해드리기가 정말 너무 애매해서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몇 가지의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의 플스5 노말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플스5 프로 새 제품으로 넘어가야 될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높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플스5 프로 독점작 이딴 거 없어요. 그냥 플스5 프로에서 구동되는 게임들은 노말 플스5에서도 다 구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플스5 원래 쓰시던 분들은 이내 쓰던 게임들도 어차피 거의 해본 것들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플스5 프로 샀다고 전부 다시 할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당장 11월 12월에 뭐 대작 게임들이라 해봐야 드퀘스트 리메이크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냥 일단 플스5 노말 가지고 즐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말이 달라질 수가 있긴 해요. 왜냐면 당장 내년 2월에 출시가 되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 최적화 상태와 성능에 따라서 아마 플스5 프로가 강점을 보일 수가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지금 플스5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프로로 넘어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존버하다가 기대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게 플스5 프로 최적화가 개쩐다거나 아니면 플스5 프로가 납득 가능한 가격으로 중고시장이든 할인이든 등장했다 그때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노말 플스5 중고 그리고 플스5 프로 새 제품인데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플스5 중고를 생각하면 플스5 프로 신품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긴 합니다. 이거는 요즘 플스5 중고 가격이 많이 내려간 김에 그냥 중고로 사용하시다가 마찬가지로 추후에 눈치 살살 보다가 중고 팔아버리고 플스5 프로로 넘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플스5 슬림 새 제품 그리고 플스5 프로 새 제품인데요. 나는 도저히 중고는 안 사는 스타일이고 무조건 새 거를 살 건데 슬림이랑 프로 중에 뭘로 살지 고민이다. 이럴 때는 뭐 그냥 프로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차피 새 제품 벌써 새 제품이라면 뭐가 되었든 최신형으로 레스킬을 타는 게 좋으니까요. 가격 차이는 현재 슬림 디지털 버전 정가가 60만원 정도니까 프로랑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나요. 어쨌든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 입장을 대입시켜보고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뭐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 현재 상황에 맞게 레스킬을 타시는 게 가장 후회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플스5 프로 구매한 거 후회는 없나요? 네, 아마 저처럼 플스5 프로로 게임을 하기 위해 구매하신 분들은 크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체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지만 정말 막눈인 저 역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와, 많이 발전하긴 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질 정도니까 만족스럽긴 합니다. 다만 비싸요. 다시 생각해도 비싸긴 합니다. 가격 상승폭만큼 게임의 품질도 차이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도 수두룩하니까요. 근데 일단 유튜버로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하긴 했지만 구매하면서도 와, 진짜 별 차이 없으면 어쩌냐 했는데 솔직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이왕 돈 주고 산 거 후회 없이 쪽쪽 빨아먹을 생각이에요. 아, 근데 사실 이런저런 비교 영상들 봐도 그래픽이나 성능에서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딱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플스5 프로 물량이 넉넉한가요?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비싼 편이라 아마 예전 플스5 처음 나올 때처럼 물량 부족하고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대충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정가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엄청 비싸게 중고에 올라온 것도 있던데 굳이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 거라면 정가 아니면 이런저런 혜택 받으면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광고인가요? 가장 속상한 질문. 광고인지 물어보시는데 광고 아닙니다. 확실히 성능이 좀 좋아진 게임들에 있어서는 직접 플레이해본 관점에서 오, 진짜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지게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지 광고는 절대 아니에요. 광고 받았으면 광고 받았다고 그냥 대문짝하게 걸어놓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좋은 건 좋은 거고 비싼 건 비싼 거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서 그 생각의 정리점들을 풀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살짝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5 프로 리뷰를 신나고 즐겁게 렛츠기릿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와 하다보니까 주저리주저리 말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이거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진짜 개쌉 솔직한 후기로 렛츠기릿 하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센축 뼈뼈뿅.